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백선생입니다. 오늘 리뷰 시간이고요. 오늘 리뷰해볼 거는요. 그 웨이브에서 나온 네, 칼이에요. 칼? 네, 아트나이프. 유식한 말로. 지금 칼이랑 뭐 스페어 블레이드까지 좀 주문을 했는데 이게 무슨 칼이냐면요. 설명으로는 일단 메이커의 설명으로는 네, 이렇게 회전, 이 칼날 자체가 회전을 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굴곡이나 이런 유선형을 네, 커팅할 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저도 안 써봤어요. 안 써보고 그냥 바로 그 리뷰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유선형이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아트나이프로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손이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손이 따라가야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손이 따라가서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야 돼요. 아, 저 커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칼은 여기가 회전한다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아, 네. 안에 보면 이게 화면에 잡혀야 될 텐데요. 이 칼날이 네, 이렇게 돕니다. 예, 움직이죠. 예, 칼날이 뱅글뱅글 돌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는 고정이 당연히 이렇게는 고정이 되어 있겠지만 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면을 할 때 훨씬 더 쉽다는 거거든요. 택배 왔네요. 내 거였으면 좋겠다. 자, 뭔가 확실히 제가 처음 써봐서 그렇지만 칼날이 회전을 하니까 어색한 면은 없어요. 그럼 자, 이런 거 하려고 이걸 사느냐,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가 있길래 뭐 이걸 뭐하러 사느냐, 이런 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전에 만들어 놨던 이제 GTR인데 이 부분이 이 정도의 그 곡선은 일반 나이프로도 그냥 쭉 자를 수가 있는데 요런데 있죠. 요런데 이렇게 각이 큰 곳, 이런 걸로는 사실 이걸로 자르려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세워서 칼을 이렇게 넣거나 칼을 이렇게 넣거나 해서 이렇게 일자로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기 진짜 힘듭니다. 평면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르기는 보통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엣지를 놓고 따라가거든요.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로는 쉬울 것 같아요. 네. 오로지 그 한 용도입니다. 네. 날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엣지나 몰드를 그 칼날이 꼿꼿하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따라가면서 커팅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실 차량에 작업하면서 접목을 해봐야겠죠. 접목한 영상을 또 하나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지 실제 네, 실험 대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부러 좀 극단적인 거 극단적인 라인을 하나 준비해 봤고요. 뭐 일반적인 라인 하나 준비해 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 양반들 말대로 그게 쉬운지. 일단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 자체가 힘이 되게 없어요. 안에서 그냥 따로 놀아요, 지 맘대로. 이렇게 막. 이제 뭐 일반적인 건 그냥 잘 잘립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극단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날각도 맞추는 게 좀. 예. 일단 무리가 없어요. 그냥 쑥 하고 지나갑니다. 아, 역시 이 정도의 커브는 힘든가요? 제가 아직 익숙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글쎄요. 네,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분명히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칼날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손이 잘못 가더라도 칼날이 이 벽에 맞춰서 가려고 움직이는 그건 확실히 있어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아요. 지금 해보면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잘 익느냐 그건 또 모르겠어요. 아직 익숙지도 않고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네,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긴 해요. 일반적인 칼을 쓸 때보다는. 뭐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라고는 말은 못해도 네, 이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뭔가 일반적인 칼보다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걸 좀 더 써보고 좀 더 써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처음 써본 느낌은 뭐 한 60점? 70점? 한 65점 정도요? 100점 만점에? 네. 이 기능에 대해서. 근데 이 나머지 점수는 이게 좀 익숙해지면 네,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이렇게 리뷰 하나 해봤고요. 기회가 되시면 이런 또 도구도 하나 장만하셔서 작업하시는데 퀄리티 높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네.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 네. 저 처음이라 그런데 익숙해지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쓸만해요.